알쏭달쏭 법률 예솔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문제, 자동차 유리 썬팅, 과도하며 과태료 문다입니다. 자, 일단 저는 과태료 문다에 손을 들고 싶네요. 오 들어보도록 하고요. 자, 두 분, 자동차 유리 썬팅, 과도하며 과태료 문다, OX판 들어주십시오. 최종인 변호사님, 오 들어주셨고요. 김서환 변호사님, 역시 오 들어주셨네요. 어유, 다 이제 똑같은 의견이 나왔는데, 일단 뭐 요즘 썬팅 안 한 차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차의 경우는 안이 하나도 안 보이게 그냥 새까맣게 된 차도 있던데, 일단 그런 경우는 좀 불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, 최 변호사님. 예, 그 자동차 죄송합니다. 자동차 썬팅에도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. 예. 그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썬팅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. 네. 자동차의 앞면 그 착유리 그리고 옆면 착유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썬팅을 해야 합니다.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앞면 착유리에는 과시강선 투과율이 70% 미만,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40% 미만이어서는 네,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 이렇게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, 만약에 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? 네, 뭐 가시광선 투과율이 안전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네, 이제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. 2만 원밖에 안 되군요. 사실상 뭐 근데 단속도 안 하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규정을 넘어서 정말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예, 차들도 많이 있는데요. 예. 과도한 썬팅은 어쨌든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서 대형 사고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 네,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. 예. 예. 이게 20만 원인지 2만 원인지 금액이 너무 적어서. 아, 예. 예. 아, 예. 제가 지금 착각을 했었네요.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아, 20만 원이 예, 맞습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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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알겠습니다. 저희 조금 전에 자막이 20만 원이라고 나가서 제가 네네네네네, 확인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. 자, 과도한 썬팅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튜닝도 많이들 하시죠. 이 튜닝도 심하게 할 경우 단속 대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예, 그 지난 시간 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, 사소한 튜닝만 해도 불법 튜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튜닝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긴 한 상태인데요. 아, 그렇군요. 예를 들면 예, 오버핸더 튜닝. 사실 오버핸더 튜닝이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오버핸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예, 오버핸더 튜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불법이었는데 예, 2018년 2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네, 이제 법적인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오버핸더 튜닝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차량의 총 전폭이 2.5m를 넘지 않는다면 누구나 차체 넓이 변경이 가능한데요. 아, 네. 하지만 전폭 이외에도 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을 지켜서 이제 튜닝을 해야 합법이 되므로 이제 튜닝 전에 관련 규제를 파악한 후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버핸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혹시 김성원 변호사님은 아십니까? 아, 저도 뭐 오버핸더 튜닝은 잘 모르겠고. 네, 네. 그렇군요. 네네. 자, 그렇다면 지금 완화가 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튜닝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뭐 일명 뭐 VIP 튜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, 세단의 이제 지상고를 낮추고 네, 뭐 휠에 캠버를 과하게 줘서 뭐 자세를 만드는 튜닝이나 아, 차체 폭을 넘기는 뭐 대형 스포일러 튜닝, 예, 뭐 불법 등화류 튜닝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튜닝입니다. 그래서 예, 가급적이면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예, 어쨌든 튜닝 적발 시 법령위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뭐 예, 그런 법에 대해서 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예. 사실 저는 차가 출고된 그 모습 그대로가 제일 좋더라고요. 그런 디자인을 보고 또 차를 선택하는 건데 뭐 그것보다 더 멋있게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차량의 겉멋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